안녕하세요. 펌펀한닷컴의 영땡입니다. 최신 스마트폰들은 별도의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항상 휴대하는 제품의 특성상 가족이나 친구들의 돌발적인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번 영상에서는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한 LG 윙의 사진과 동영상 품질은 물론이고 짐벌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윙에는 1200만 화소의 짐벌과 6400만 화소의 광각, 그리고 1300만 화소의 초광각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짐벌 전용 카메라가 탑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도 흔들림이 적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인터페이스는 깔끔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터치해서 초점을 맞추거나 노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센서들의 크기가 점차 커짐에 따라서 초점을 정밀하게 신경 써주지 않으면 흐릿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각은 오른쪽에 배치된 버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줌 기능을 이용해서 망원 카메라를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LG 윙의 광각과 초광각 카메라의 화각을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고 앞뒤로 이동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LG 윙에는 64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화소수가 높은 편이라서 평소에는 16MP로 촬영하고 디테일이 중요한 사진을 찍을 때는 64MP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6과 64MP로 설정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에 100% 비율로 확대해서 내용을 확인해보면 글자의 디테일이 더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6400만 화소로 사진을 촬영하면 저장할 때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필터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종류가 상당히 다채로운 편이어서 같은 장소에서도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필터 효과를 적용해서 사진을 촬영해보면 같은 장소와 구도이지만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 윙은 4K 해상도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ASMR 리코딩이나 보이스 아웃포커스와 같은 기능들도 지원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활용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임랩스는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동영상 촬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일일이 합성해야 했지만 LG 윙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속도 상황에 따라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인물 모드를 이용하면 배경 흐림이나 카툰, 스케치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웃포커스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배경 흐림 기능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스티커 기능은 얼굴이 인식되어야지만 동작하는데요. 준비된 다양한 종류의 스티커가 실시간으로 얼굴에 적용됩니다. 더보기를 확인해보면 전문가 사진이나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파노라마 등 다양한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고자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의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살펴보면 화이트 밸런스나 노출 그리고 ISO 값들을 상황에 맞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변화를 주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 뷰 기능에서는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약간 긴 시간 동안 촬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LG 윙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윙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진을 촬영해보았는데요. 품질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각과 초광각, 디지털 줌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도 유용한 부분이었습니다. LG 윙을 스위블 모드로 전환하면 짐벌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제한하는 락 모드와 조이스틱을 통해서 상하, 좌우, 네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운 짐벌에 필요 없다는 점이 유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G 윙에는 총 4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우선 64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를 이용해서 디테일이 뛰어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13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는 보다 넓은 풍경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1200만 화소의 짐벌 카메라를 사용하면 흔들림이 적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00만 화소의 전면 팝업 카메라로 스마트한 셀피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다양한 종류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분들에게 LG 윙을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